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할 추진단을 신설하고 새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행정 모형과 구역안이 마련된 데 이어 올해는 개편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무 배분과 제도, 법률 정비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정부 설득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문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2라운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개편 필요성과 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도민 공론화와 연구 용역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보다 세부적으로 실제 개편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제주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하는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추진단은 우선 새로운 사무 배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에 더해 특별법 특례를 통해 이양받은 국가사무까지 통합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단체가 설치되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틀을 깨고 특례를 적용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의 근거 조문을 설치하고 기초단체마다 개별법을 설치하는 등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는 것 역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4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중앙정부 설득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분권 특례와 관련된 부분, 사무 배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각종 법제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문 그룹을 운영을 해서 앞으로 뭐 국회든 정부든 이렇게 설득할 논리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을 시작한 제주도. 조직 개편을 통해 추진단을 신설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